히말라야 산을 관광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등산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광하러 가는 사람은 히말라야 산 밑에서 산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쳐다보고 오죠. 등산을 하는 사람은 산을 정복을 해요. 관광 간 사람은 산 정복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보는 것으로, 우러러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과거에는 인간들이 이 우주를 다 신앙했죠. 거의 모든 것을 신앙을 했어요. 이 자연을 신앙하고 다 신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화산이 폭발한다, 뭐 지진이 일어난다, 월식, 일식이 일어난다, 이런 모든 걸다 어떤 신의 뜻이라 생각하고 신앙을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해석의 대상이에요. 다 설명의 대상이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저 우주의 화성, 뭐 목성, 뭐 태양, 몇백억 광년 밖에 있는 우주, 그런 모든 세계가 해석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것들. 나보다 잘 사는 게참 부럽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참 부럽다. 좋은 학력을 가진 게참 부럽다. 그런 게다 부럽잖아요. 부러운데 그 부러움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자식들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 정복의 대상이지 목표지. 그게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부러움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33세에 33세 득도를 했어요. 메시아 선포를 하고 나섰어요. 석가모니는 36세 득도를 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 이 우러러보는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만 딱 그치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걸. 나는 33살 그 나이에 도대체 뭘 했나? 예수님을 30년을 믿어서, 만약에 서른에 믿어서, 30년을 믿었으면 60이잖아요. 예수님을 서른에 알아가지고, 30년을 믿었으면 예수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뭐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예수 믿던 나나, 30년 믿은 나나, 예수 비슷한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자존심 상해 하질 않아. 예수님을 50년을 믿어도 나 예수 됐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50년 전에 처음 믿을 때 그때처럼 믿는 것으로 만족해. 그걸 부러워한다든지, 사람이 그 열등의식을 느낄만 하잖아요? 나는 외람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33살 돼서 굉장히 마음의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33세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석가모니는 36에 그렇게 했는데, 난 33 되도록까지 뭘 했나?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 나이 두 배가 됐는데, 내 나이 또래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월등한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 묘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동창회를 갔다. 그런데 동창회 친구들 중에 나보다 월등하게 사회적인 어떤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죠. 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 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잖아, 그게. 그런데 어떻게 50년을 부처를 믿었는데 부처 비슷한 사람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요. 마음의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난 도대체 왜, 석가는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게 목표지, 우러러 보는 것으로 그쳐야 될 것이 아니야. 예. 우주는 목표지, 우주가 우러러 보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건 이미 됐잖아요. 사람들이 달에 무슨 토끼가 있고 뭐 태양신을 숭배하고 일식 월식,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내나 해와 달과 지구 사이에 나란히 서게 되면 그렇게 되는 천체의 하나의 그냥 운동일 뿐이야. 그런데 몇백 년 전만 해도 그게 신의 뜻이었다니까. 일식이 생겨서 낮인데 깜깜해지면 이 신이 노했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비가 안 온다, 신이 노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한다, 신이 노했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아니잖아, 이제. 그게 해석의 대상이고 목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성인은 목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성인이 우리의 목표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인격, 그 생각, 그 정신세계가 나의 목표란 말이야. 인간이 가야 될 모델 리스트란 말이야, 그게. 아,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저런 생각,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인간의 모델이란 말이야, 모델. 그 유대교인들이 그 모세라는 존재, 역사적인 인물을 신앙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버렸거든요. 모세를 넘어섰단 말이야. 이미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 게 뭐냐 하면 열등감이야. 그 열등감이에요. 자기보다 낫다는 데 대한 열등감이야.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면 비난하거든요. 너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그 열등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죠. 아, 자랑스럽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건질건질하죠. 그런데 친구 관계나 너나 관계에서는 나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열등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그다음부터 비난하기 시작하잖아요. 터무니없이. 그 자존심이라는 건 열등감이거든요. 마음에 실력이 있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다 초월하지. 불교에서 불자들이
성불, 해탈, 열반, 이 언어들은 다 뭐예요? 목표거든요. 부처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그건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석가는 나의 목표지, 인간의 목표지. 석가는 신앙의 대상, 종교의 대상이 아니야. 내보다 앞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가면 나도 거기에 이를 수 있다는 목표란 말이야, 목표. 히말라야 산을 정복을 하는 산악인은 다른 인종이 아니야. 똑같은 인간인데 그 목표를 가지고 정복한 거죠. 관광객은 그냥 그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나는 관광으로 만족하는 거죠. 공자님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공자의 공자 자기죠. 공자는 목표란 말이야. 예수님 뭐예요?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너 자 나 자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목표로 해라 하는 말씀이야. 성인의 가르침은 자기를 목표로 하라는 거지 자기를 신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표야. 인간에게는 모든 게 목표예요. 목표. 달성해야 될 목표야.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 250억 광년 밖에 있는 우주, 그 언제 가보겠어요? 지금 시작에 빛의 속도로 달려도 250억 광년을 가. 25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도. 그 갈 수 있는 세계입니까, 그게? 그런데도 인간은 그걸 목표로 한단 말이야. 그걸 해석의 대상, 학문의 대상이지 막연히 이렇게 믿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인간에게는 모든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표에 대해서 목표라니까, 인간의 목표라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그래? 내 형상으로 너를 닮아, 너를 지었다. 너 나 닮은 거다. 나 닮아라 그 말이죠. 이제 너 나 닮아 지었으니까 너 나 닮아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명사의 동창이야. 명사가. 나도 아버지잖아. 나도 아버지 소리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버지 소리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 명사동창이야. 하나님 사랑이야. 나도 사랑이 목적이야. 사랑이란 명사의 동창이에요. 동기동창이야. 예수님은 목표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표를 이룬 거예요. 다 늙은이로 끝나니까 목표라는 걸 모르지. 늙은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 추해지고 마음도 추해진 게 늙은이지. 어른은 뭐예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성스러운 거다. 예수님은 33살에 인류의 어른이 됐습니다. 33살에 청년이. 청년인데 인류의 어른이 됐다고요. 뭐 가지고? 생각 가지고. 관념 가지고. 석가모니는 36세 인류의 어른이, 36 청년이. 그런데 그 석가모니를 50년, 60년 믿었는데도 비슷해지지 않는데 열등감이 안 옵니까, 그게? 자괴감이 없어요? 나이가 그 나이가 되면, 야, 내가 5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운전하면서 옆차하고 좀 그것도 갈등을 못 이겨서 입에 욕이 튀어나오거든. 얼굴이 확 붉어져요.
확 속이 뒤집어져요. 부부지간에 말 한마디도 초월을 못해.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같이 사는 마누라 말 한마디에 화를 못 참는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50년 예수 믿었는데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내 인격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내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반성이 안 느껴집니까? 자기에 대한 회의가 없어요? 예수는 목표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루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표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내 목표다. 하나님도.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게 목표입니다. 숭배는 과정일 뿐이야. 신앙은 하나의 초보적인 과정일 뿐이야. 그럼 도달하자는 거예요. 250억 광년 밖에 우주가 발견됐다. 내 살아 생전에 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도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모든 게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목표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표입니까? 신앙입니까? 예수가 목표입니까? 신앙입니까? 목표가 안 되고 신앙이 되면 평생을 가도 마음은 안 바뀝니다. 네, 운전하면서 옆에 사람 조금 양보 안 해주는 것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마누라 설거지 안 한 것 때문에도 속이 뒤집어져 싸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가 목표가 아니면. 신앙이 그겁니다.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은 관광하는 이가 더 많고 정복하는 이가 적지만은 정복하는 그것이 인간이 가야 될 세계예요. 목표냐, 신앙이냐. 마치겠습니다.